안녕하세요. 예수 믿음 성결기 안양 목사입니다. 지금 제 옆에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박영우 목사님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시는 그렇게 용기 있는 목사님이시죠. 우리 박 목사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통합교단의 목사님이신데, 통합교단이 가입이 되어 있는 WCC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이세요. 근데 당연히 반대를 높이셔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높이시게 된 어떤 배경이 있으신지 그거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WCC를 많이 연구하고 많이 알고 또 내가 WCC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많이 싸우고 많이 일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 WCC에서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일을 쓴 많은 목사님들, 많은 평신도들이 있어요. 저는 나중에 늦게사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싸우게 됐는데, 저는 결정적인 것이 하나님의 그것도 은혜인데, 2014년 5월 어느 날 하룻밤 철야를 기도하게 됐습니다. 제가 개척해서 그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철야를 했지만, WCC의 철야의 동기가 뭐냐면, 저는 김상환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1월 13일 날, 그 목사님이 보수교단 협의회에 네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만 구했다 하기로. 그런데 어쨌든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이틀 후에 또 번복하셨고, 이제 5월에 김영희 총무가 불교는 구했다 그래서 나는 둘이 싸울 줄 알고 헤어지기를 기다렸는데, 풍구한 거 먹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밤새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새벽에 감동해서 기도회를 만들게 된 것이 결국 이렇게 제가 이 일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저를 선택해 주신 것으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목사님, 그 WCC 반대 운동을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걸로 듣고 있었거든요. 예,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시죠. 사실 제 개인적으로 뭐 노예 재판에 정직 먹고 1년 먹고 그건 사실 그외 총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이 6개월 근신 세번 반성문 그 내지 않는 가운데서 어려움 당했지만 실제 그때 어려운 어떤 고난보다는 그 후로 8년이 지냈는데 별 효과도 없이 이렇게 지내오면서 제가 WCC를 적극적으로 잘했더라면 제가 또 정말 함께 지도자가 되고 영향력 교회가 되고 능력이 있단다면 8년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을 텐데 사실은 별 성과가 없이 지내다가 최근에 이제 제가 코로나로 우리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눈물의 호소를 통해서 그때 제가 호소하기를 제 개인이 아니고 이 국가의 모든 문제는 WCC로 생각합니다. 제가 부산 반대집회 설교했으니까 26분짜리 그것 좀 들어봐 주세요. 그런데 그게 참 감사했지. 유튜브 시대에 고병찬, 안유한 TV 모두 헤세드 모든 성선나라 오지성 TV 이런 많은 분들이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부산 반대표 설교를 방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10만, 20만 뭐 조회수가 수천, 수만 이렇게 와므로써 최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 현재 우리나라 문제, 교계 문제 원인은 뭔가 변질된 것, 비도한 것, WCC라는 것을 이제 많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개혁을 갖도록 계획 가지고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 애쓰셨는데 8년간 수고하셨는데 결실이 별로 없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수고, 그다음에 땀 흘리고 기도하셨던 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 때가 되어서 무르익어 거두게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감사합니다. 중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했었는데, 목사님의 눈물을 저는 하나님이 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참 요즘에 감사한 게요, 우리 목사님이 혼자서만 고군분투 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움직이시는 동역자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정회가 이제 생겨나죠. 그거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정회가 생기게 된 것은 참 하나의 은혜인데, 작년 가을에 공주에서 원누리교회 장로님, 영락교회 장로님, 목사님들 2, 300명이 WC 문제점에서 집회를 하게 됐고, 그때 안야 목사, 고병찬 목사, 또 제 이렇게 강사를 불러가지고 설교를 했잖아요. 제 나오면서 아 이대로 끝나면 안 되는데 했는데 다행히 TF 모임 한 30명 목사 장로님들 15분씩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왜 나한테 설교를 하냐 그래서 제가 회장이 되는데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아주 유능한 큰 교회 목사님을 소개했어요. 그런 분이 수만 명 모인 교회 목사님 오셔야지. 저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 바쁘셔서 못 온다 해서 엉겁결에 제가 준비위원장이 됐고, 이제 정식 총회는 이번 4월 19일 날 총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모두가 우리 통합진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 일어나서 새롭게 일할 시기가 하나님께 역사한 시기로 제가 생각하고 정말 모두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들으셨죠? 4월 19일입니다. 4월 19일 역사적인 날인데 그날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영상을 좀 알려주시고 중보기도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WCC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WCC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고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목사님 한번 지적을 해주시죠. 예, 장신대에서 가르치 에큐메칼 운동 좋은 것으로 가르치죠. 그리고 지금 통합직 목사님들이 WCC 깊이 너무 몰라요. WCC를 알자는 책자가 교단에 나왔는데 제가 그걸 읽어보고 깜짝 놀란 것이 WC 너무 모르고 썼어요. 근데 WC가 뭐냐면, 우리나라 10차인데 1차부터 10차 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 결정사항입니다. 그냥 협의하라지만 사실 그것이 그대로 결정사항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작이 뭐냐면, 결국, 공산주의, 사회주의 구원이 이 세상의 마지막 대안이다. 이런 내용으로 1차, 2차 회의를 하게 되어요. 그리고 3차 회의 때 이제 마르크스가 정의로운 사회 구원을 이룬다 이런 얘기를 했고 종교 다원제를 시도했는데 마지막 8차 6차 회의 때 종교 다원제를 1983년 7월 24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있다고 확실하게 결정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7차 종의 무속신앙을 접속했고 8차 때 일부 다처제 촉구하고 9차 때 동성애 성지 허용하고 우리나라 10차 때 북한에 대해서 그 협조하는 그런 성명서를 내고 이런 가운데서 너무나 WCC 잘못되고 있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교가 공이 있다는 것이 그대로 저희도 주장하고 있고 지금도 WCC 그 바알에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당연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보려고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그저 관심 없이 관심 있다 한들 우리가 두 단에 소속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제 통합진 목사 두 분 만나고도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통합 측에 WCC 잘못했다는 것은 좀 듣고 아는데 더 깊이 공부를 하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단에 속해 있는데 내가 나선들 금방 될 일도 아니고 그리고 나만 올바른 예수만 보이는 그 신앙을 가지면 됐지 내가 나선다 될 일도 아니고 여러 목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건 아닌 건 아니라고 예수 위에 구원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단의 계략인데 그걸 방관하고 나하고 직접 관계없다.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다. 오지성 TV 그 목사님 얘기로는 종교 다원제 인정한 목사님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이 나라 모든 것이 정치가 무너지고 있고 세조가 되고 있고 이 정부가 결국 주사파 정부도 용공주의 아닙니까? 사유주의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 정말 나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그것이 그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통합진 목사 1,050명이 차별금지법을 통과해달라고 봤어요. 네. 요청했다는 건데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 1,050명에서 3분의 1 숫자가 우리 통합적 총대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건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리고 WC가 결국 동성애 지지하고 있고 합법화 지지하고 있고 결국 NCK가 이 사단의 앞잡이로서 WC 가치 가운데서 이 나라 망해갖고 있는데 이 방관하고 있는 것은 이 나라를 완전히 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도 되고 이 나라가 마지막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협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않느냐. 만약 공산화되고 연방제되면 다 죽는데 지금 단계에서 앞으로 1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사냐 죽냐는 기로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통합지역 목사들 깨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WC 탈퇴하면 어렵지 않아요. 총대 1,500명에서 반만 찬성하면 되는데 저는 희망을 봤는데 뭐냐면 장로님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 네? 나 목사들이 참 머리가 복잡한 것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또 어떤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과반수에 찬성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4월 19일 날 전국적으로 목사 장로님 모여갖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조직합니다. 저는 사실 준비위원장이고 그날 회장으로 저를 초대한다 하는데 저는 제가 저 동기 어느 목사님 저보다 큰 기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당신 회장하세요. 내가 입을 사실 내 마음속 회장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입술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걸 계속 시인하니까 그래 누가 회장이든지 더 영향님 사람 하면 되지 그 진실 하나 앞에 고백이 될 수 있었고 저희가 내일 만나러 갑니다. 설득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나서가지고 한국교회 살림기이기 때문에 또 제가 회장 된다 하면 사실 막상 하려고 하니까 공동회장도 임명해야 되고 여러가지 일꾼들이 모아져야 되는데 이웃들 보시고 모두 참여해서 물론 그날 하루에 된 건 아니고 물론 저는 회의를 주장하면서 여러분 의견 듣고 또 저는 일방적으로 유튜브 찍지만 목사님들이 오직 많이 기도하고 생각한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뭐 어떤 결정이 아니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협의하고 노력하고 회의하는 그 장소에 나와주어야지 이걸 그대로 이 나라가 이 끝자락 왔는데 방관하겠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심판,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9일 날 오후 2시 저녁 7시 저녁 7시는 장로님들 모이는데 오후 2시에 가능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오후 2시 목사 장로님들이 또 이번에 통합적 총회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도 다 오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낮에 못 오시면 저녁에 한 번 더 모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장소는 지금 이번 화요일 날 지금 결정이 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 방향으로 공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방법을 보면요. 군종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예. 블레셋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됐을 때 장군들, 신하들, 군인들 다 도망가고 어린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건지셨잖아요. 미디안이 아말렉 동방사람 포함해서 13만 5천 명이 쳐들었을 때 기도원과 300 용사를 가지고 나라를 건져내셨잖아요. 우리 기정예가 이번에 그 역할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19일 2시 그리고 7시 장소는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 목사님 우리 시청자들께 마지막 인사 한번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제가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면서 느낀 것은 제가 부산 반딧대 설교 오고 세 번 쓰러졌어요. 세 번 쓰러지면서 첫 번째 마귀의 모습도 보여주고 두 번째 예수님 오셔서 약속한 말씀 세 번째 이런 것에서 가장 큰 문제는 왜 WC 갔을까 이거 인정할까 한국 연계가 흐려져 있고 영적 문제가 있구나 가장 정말 WC는 종교통합인데 정치통합 종교통합에서 세계 단일정부 이루기는 이 사단의 계획 업무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송학진 목사들이 일반 개신교가 WC 쉽게 생각하는데 WC를 만든 주체가 누구냐면 로마 캐토릭이잖아요. 로마 캐토릭이
루터 켈빈이 자기들보다 이단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만든 건데, 그러면 우리 개신교 로마 캐트릭이 루터 켈빈을 죽이게 만든 그 루터 켈빈을 믿는 것이 다른 것이 우리 개신교인데, 루터 켈빈이 로마 교황청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확실히 얘기했더라고요. 저는 책을 봤어요. 그렇다면 정반대로서 원수관계인데, 우리 개신교는 루터 켈빈을 다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캐트릭에서 루터를 죽이기 위해서 만든 그 WCC를 우리가 로마 지금 그 루터 켈빈을 버린다고 하면 신천지가 될 것이고, 누구나 루터 켈빈을 다 존경합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다 거의 따르고 있어요. 켈빈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겠지만 루터에 대해서는 다 문제하지 않고 다 따르고 있는 것이 개신교인데, 그들이 교황청을 적그리스도라 하겠는데, 근데 루터를 믿고 따른다면서 WCC 간다는 얘기는, 로마 교황청을 따른다는 것은 사단과 하나 된다는 것은 도저히 양립될 수 없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왜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가.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일반 성도들이 통합직 알아야 됩니다. 20년 전만 해도 통합직 마크에 자부심도 가졌고, 저도 장신대 신대문당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성도들이 유튜브에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북을 끌고 있어요. 그 댓글에 들어오면 막 북을 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통합직이 좋은 교회가 위상이 떨어졌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WCC 우리가 헌금 내가지고 그 상임위 그걸 가지고 WCC 올라가게 되면 게릴라 지원, 아프리카 해방전선에서 총알 쏘는데 쓴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깊이 생각하지도 않아요. 모든 자료가 있는데 WCC 소개가 우리가 이익될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손해보면서 2014년에 신앙 직제를 친다고 로마 교황 와가지고 개신교를 꿇고 삼키는 사건에 9개의 교단장들이 아래놓고 무릎 꿇고, 이 정말 치사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데는 M10자와 말했자가 긁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사단에 먹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역사에서 금년에도 가을에 총회에서 탈퇴해버리면 되는 건데 어렵게 생각 마시고, 이번 4월 19일 날 만나서 같이 협의하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하여튼 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WCC, NCK 확실하게 퇴출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